안녕하세요. 황국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죠? 오늘은 기후에 가고 있어요. 기후에 있는 신사에 갈 예정이고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네요. 기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기요 시내에 도착했고 사실 목적지는 따로 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신사를 가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뭐 중간에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진짜 일상 브이로그 아닐까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타코야키 집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라멘집도 보이고 주말 오후답게 문 연 곳도 많고 사람도 조금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오늘 군데군데 보니까 벚꽃이 핀 곳이 많아서 처음에 가기로 했던 신사는 조금 제쳐두고 벚꽃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뭔가 여름 같은 분위기가 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평화롭습니다. 이제 전에 받았던 공원에 왔고요. 벚꽃이 아주 만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롭네요. 옆에는 이제 가족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공원이 형성돼 있고 벚꽃이 한참 피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진짜 다 피지 않을까요?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사실 오늘 후드티를 입고 왔는데 좀 더워요. 조금 둘러보고 또 다른 곳도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벚꽃을 보니까 봄이 왔다는 걸 느껴지네요. 진짜 공원 한쪽에는 그 철도 모형이 모형이 아니죠. 실제로 사용하던 전차를 전시해놨습니다.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있게 해놨네요. 이런 느낌의 기차라고 해야 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시골의 감성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골의 분위기를 보면 뭔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도시에 있는 것보다. 지금은 좀 더 시골로 왔어요. 뭔가 토토로가 당장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골목길로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가롭고 주말인데도 사람이 없어서 벚꽃 많이 폈네요. 여기는 이제 자전거도 힘들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좁은 거리입니다. 옆에는 작은 시냇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흐르고 있고 옆에는 또 산이기 때문에 이런 골목골목 감성이 진짜 좋네요. 강아지가 있나 봅니다. 조금 더 구경하고 이제 시간이 벌써 4시 가까워졌기 때문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오른쪽에는 작은 신사도 있네요. 저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나? 엄청 가파른 꼭대기에 있습니다. 신사가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꽃이 다 피고 이쪽은 떨어지고 있네요. 이제 꽃이 다 떨어지면 여기도 엄청 더워지겠죠. 또 너무 예쁘네요. 지금은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신사에 잠깐 왔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 한번 왔었던 신사인데 왔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글 다니까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쿠마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